이루 선생의 카톡 영어. Subject: Big things in the world always happen from small things. Tian sha da shi bai zuo yu shi. In the world we live in, there are so many cases of big things happening from small things. For example, the water of the Han River flows from streams originating from many small tributaries in the upstream region. Seoul is a city made up of many small houses, apartments, buildings, and so on. We have seen huge water dams or bridges collapse due to very small cracks. In fact, huge forest fires were caused by small discarded cigarette butts. And even the World War I was triggered by the incident of assassination of a crown prince. As such, many of the big things and huge happenings in the world begin from small things. So, today's topic seems to let us realize the importance that any small thing can become big thing. There is a saying, a journey of 1,000 miles begins with a first step. And the millionaires start by knowing the value of a single coin. Therefore, let's be reminded the meaning of today's subject that big things always happen from small things. And let's use it as the wisdom for life. The wisdom for life. 이걸 한글로 제목, 세상의 큰 일은 항상 작은 일에서 일어납니다. 천하대사 필자거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작은 일에서 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강의 물은 상류 지역의 많은 작은 지류에서 발원하는 하천에서 흘러나옵니다. 서울은 작은 집, 아파트, 건물 등이 많이 모여 있는 도시이다. 우리는 아주 작은 균열로 인해 거대한 물댐이나 다리가 붕괴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실제로 대형 산불은 버려진 작은 담배꽁초 때문에 일어났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마저도 왕세자 암살 사건으로 촉발됐다. 이처럼 세상의 많은 큰 일, 거대한 사건은 작은 일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어떤 작은 일이라도 큰 일이 될수 있다는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는데, 백만장자는 동전 한 잎의 가치를 아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러므로 큰 일은 작은 일에서 일어난다. 는 오늘 주제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를 삶의 지혜로 활용합시다. 이것을 중국어로 주题 世界上的大事总是有小事发生，天下大事必作于细，在我们生活的世界里，小事成大事的例子比比皆是。例如，汉江的水来自上游地区许多小支流的溪流。首尔是一座由许多小房子、公寓、建筑物等组成的城市。 我们已经看到巨大的水坝或桥梁因非常小的裂缝而倒塌。事实上，巨大的森林火灾就是由废弃的小烟头引起的。甚至第一次世界大战也是由刺杀王厨事件引发的。因此，世界上许多大事。 大事都是从小事开始的，所以今天的话题似乎让我们认识到任何小事都可以成为大事的重要性。有句话说：“行万里路，始于足下。”百万富翁是从了解一枚硬币的价值开始的。因此， 让我们记住今天的主题：大事总是有小事发生的意义，并把它当作人生的智慧。智慧，人生的智慧。
어제 고강동 도시재생 투어를 했는데요. 거기에 녹음이 안된 부분, 이 사람이 했던 선사숲 특화 가로 선사숲길에 대한 것을 표로 보면, 코스로 보면은 어제 이제 변형로 생가터, 변형로 생가터가 이게 붉은 닭, 고쳐, 붉은 닭, 고쳐, 정유년 청정도 사백송, 정유년, 수주 변형로, 시인, 변형로 시인이 97년, 그러니까 일파 고쳐, 일이 여기서 깨지는 거, 일이 깨지는 것을 고치한다. 일파, 일이 깨지는 걸 고치한다. 일파 고쳐. 변형로 생가터에서 흥양문이 이제 변종인의 신도비 관련해서, 그다음에 고리동굴 시장에서 이제 경제 실험 고리 움집 도시재생센터, 그게 이제 경제 실험 고리 움집으로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를 거쳐서 이제 선사숲 특화 가로, 선사숲길에서 이제 고강 선사 유적공원, 고강 선사 유적공원 광장 입구에서 수주 도서관, 수주 문학관으로 가는 게 수주 도서관보다는 문학관 가는 게 낫겠네. 하여튼 이런 코스로 가게 됐는데, 빠져 있는 부분, 고강동 도시재생 투어에서 선사숲 특화가로 선사숲길이 되는 거죠. 선사숲길 그 부분,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길은 날씨라 표시는 안 나지만, 가로등이 일정하게 되어 있어 안전해 보입니다. 여기는 2005년 선사유적공원을 조성하여서 지속적인 유지 보수를 진행하다가 유적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고 선사 문화숲을 테마로 그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고강 선사유적공원 내 중앙광장, 휴게공간 두 개소를 공원과 연계해 숲세권 마을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공원 주변 약 900m 연장 도로를 선사숲 특화가로로 조성하게 됩니다. 또한 지난 2022년 6월 선사숲 특화로 가로에 명칭 공고 투표와 로고 디자인 선호도를 조사해서 고강숲길이라는 최종 명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강 숲길이라는 최종 명칭으로 정해졌는데요. 고강 숲길에 대해서 이게 자랑스럽게 하나의 실적, 이 도시 재성 사업으로 해서 도시 재정 사업으로 해서 삶이 보다 윤택해지고 주변 환경이 좋아진 것에 대해서 그러한 실적들이 자랑스럽게 발표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재생 선사 숲길에 대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은 6월 28일 금빛 명상 한국무역협회 시서와 무역진흥위원으로서 오늘도 삶을 하나로 삼일정신 하나로 만들듯이 이 지구 별을 하나의 아름다운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명상하고 축축 노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로 한국문협회 시서화 문예진흥위원으로서 시서화가 하나 되듯 이 지구별의 시스템이 조화로운 하나, 만일을 위한 하나, 만물을 위한 하나가 되어서 열매, 만물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함께 정진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명상하겠습니다. 널리 리스샹 창자올러 우수더 빠밍 빙자이저시 빠밍더 지추 샹아 빠짠아 아 원민홀 성홀 用正气的电力电话灯慢慢开始路径人们正在享受植物会信受及太阳能发展火超
네, 고맙습니다. 어린이 정신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라라라라. 네, 좋아요. 어린 황제. 고려 달빛 혼뿌리랑 이 창원 법성육 어라래. 나느냐, 3일인 나느냐, 우리열. 사생하는 평화, 자유를 노래해. 으아이, 으아. 네. 동일 고려 정신으로 왕릉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후후! 누드베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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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통일, 삼한 통일의 왕건, 고려 왕건과 함께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아요. 예. 삼한을 통일한 고려 왕건을, 고려 왕건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아요. 슛! 어이! 그렇군요. 고니 딸구며 연근을 시야해. 오늘은 얼마나 알차가나 시린 바람 타는 입술 임차자 헤매이네. 따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삼한을 통일한 왕건과 함께, 고려 왕건과 함께 대한민국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처꽃, 부처꽃, 세상을 밝게 향기롭게. 부처꽃,
붙였고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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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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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하늘 동일한 왕건과 함께 대한민국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힘차게 나아갑니다. 고맙습니다. 6월 초는 원미산의 7일 약속터가 발언지며 백내천과 하나의 물줄기로 내려와 오정동에서 붕괴하여 굴포천으로 흘러가는 부천시의 소중한 물길입니다. 친환경 하천 정비로 생태 환경과 수질을 개선하고 자연 속 시 공간을 조성해 자연, 물, 사람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요월천, 소하천, 시점 부천시 오정동 5051, 종점 부천시 대장동 555234, 총길이 4.17km, 하폭 10.5에서 45m도 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부처꽃, 부처꽃, 부처꽃. 네. 삼하늘 통일한 고려 왕건과 함께 대한민국 여러분과 함께 훨훨 솟대로 솟세로 날아갑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대한민국 솥대세로 날아갑니다. 마침내 성공했지비. 삼한을 통일한 고려 왕건과 더불어 대한민국 여러분과 더불어 솥대세로 나릅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삼한을 통일한 왕건과 함께 대한민국 여러분과 함께 고려의 솥대세로 나릅니다. 고맙습니다. 호호 For your safety, please follow the instruction below. All there is advice to use the elevator. Semicolon. Children should be held by the hands of the accompanying adults. Hold on firmly to their handling. Don't walk water. Hold your children by the hand. Same with the safety line. Don't use escalator when you have a child in a stroller. Don't lean on the escalators. 예, 좋아요. 이렇게 해서 계속 여러분과 함께
저쪽에 토마토가 보이고, 예, 으뜸원자가 보이고, 예, 장명철학이 보이고, 네, 그렇습니다. 날이 이토록 나섭니다. 어제 햇떨길 무렵에 선사유적 공원 내려다본 거. 여기에 오리나무 이렇게 흑냥문 이게 고강동 재생 재생 이게 재생 코스 르르르르르르르르 아침에 운동하면서 하늘 좋고 하느님 좋고 예 좋아요 신묘한 보여주는 거죠. 라라라. 복사꽃, 능금꽃이. 라라라라라. 원, 으뜸원. 천원. 예. 천봉 타이타이 토마토를 열심히 가꾸고 있습니다. 예,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예, 예, 무언마루 공원 여기는 곰이라고 하는 게 거꾸로 문자가 되죠. 라라라라라라라. 예. 장미. 라라라. 라라라라. 오정구청 쪽으로 갑니다. 라라라라. 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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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울리는 악기인가요? 네. 네. 예. 슬렌더 퍼슨, 슬렌더 걸. 예. 네, 여기가 온종 고등학교 앞에 갑니다. 네. 아, 물 좋고, 물 좋아요. 네. 네, 이게 이제. 아, 이게 점심. 점심. 점심 맛있게 안 먹었죠, 진짜. 예. 멋쟁이 할아버지, 늦신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5,000 대형 초등학교. 이렇게 나이 더우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딴 것도 없는 얼굴이 어머니예요. 외신교회. 외신교회 사방에 3개씩 3과 12, 예, 12지신에 대한 것이 보이네요. 예. 오정 아톨. 저, 신앙송 하던 곳.
아름답습니다. 점심 시간에 열심히 물을 마시고 오늘 28일이니까 짝수방향 사진을 찍고 따라라라라라라 네, 벤치에서 낭만의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예. 걷기, 걷기 명상. 대망초들이 그득 하늘 좋고 영상이 좋은 게 누드베키아와 파인 과일봄 종상 아름다운 작품으로 대망초와 누드베키아 지금 참외를 먹고 있습니다. 맛있게 천봉 타이타이스도 얼굴이 좋아 보입니다. 천봉이 잘해주는 모양인데요. 그짐이 없는 얼굴입니다. 어우, 나무들이 아름답군요. 숲속을 지나는 묘제이 지나고 있습니다. 꽃들이 춤을 추고 나비가 춤을 추고 네, 좋아요. 아우 멋있는 사람들이네요. 서안이나 저기 온수이 많은 데가 뭐였지? 그거가 어디였지? 온수이 많은데 그리고는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대장동 신도시가 보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소금 피리 소리 부드럽게 나왔어요. 화력이 폈군요.
작업장, 천문의 작업장. 아름다운 그림. 네. 둘 다 했습니다. 네.